아, 저기 너무 떨려서. 예. 아, 이게 참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또 지금 무대를 또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멋지게 예, 해주셨어요. 예,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예, 저희가 저 몰랐다가 이제 팀명을 들으니까 바로 딱 기억이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나요? 네, 제가 사고가 있고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무대에서 웃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쓰럽게 봐주시니까 웃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기분이 많았어요. 네, 저는 11호 가수님 얘기를 듣고 제가 어쨌든 여기 심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생각한 것은 절대 그 사연과 상관없이 무대를 봐야겠다. 일어난 일이고 엄청난 비극이지만 배경으로 놓고선 11호님의 무대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너무 잘했었고 그런 치료는 받았어요? 심리치료나 PTSD 치료나. 네, 지금도 받고 있고요. 네, 약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얘기하고 마치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더버릇하면은 안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냥 그래서 나는 그냥 너무 멋있게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